서울 설렁탕 맛집 베스트 4. 서울 지역에서 옛부터 즐겨왔던 음식인 설렁탕. 차가운 날씨에는 구수하고 뜨끈한 하얀 국물 설렁탕이 땡기는 계절이죠. 오늘은 서울에서 명성이 높은 설렁탕집 네 곳을 다녀봤습니다. 김치 국물에 말아먹는 국수와 김치가 환상적인 설렁탕집. 겉절이 김치가 설렁탕 국물을 한층 업시켜주는 곳. 꼬릿꼬릿한 향으로 국물 맛이 전통에 가까운 설렁탕집. 품격이 느껴지는 은은한 국물이 매력적인 설렁탕집. 모두 휘리릭 가보실게요. 첫 번째 집은 고려대학교가 있는 안암동에서 설렁탕과 수육 두 가지 메뉴로 사랑을 받고 있는 동우 설렁탕입니다. 매장은 상당히 밝고 깔끔한 느낌이라 쾌적합니다. 설렁탕집엔 도가니탕, 꼬리곰탕 등도 있는데 설렁탕밖에 없습니다. 공깃밥과 국수가 무한 리필인 점이 마음에 드네요. 빨간색의 김치국물이 국수를 말아먹을 국물인데 이 집의 매력 포인트. 설렁탕은 토렴이라 말아져 나오고 국수의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설렁탕엔 대파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넣어줘야 맛이 나죠? 테이블마다 대파를 한 바구니 주셔서 양껏 덜어드시면 됩니다. 국수의 양이 많아서 김치국물에 넣으셔도 되고 설렁탕에 넣어도 됩니다. 김치국물은 살짝 따뜻한 온도이고 요청하시면 더 주십니다. 여기 국수 정말 맛있습니다. 김치가 새콤한 맛이 강렬한 김치인데 김치가 맛있더니 김치국물과 함께한 국수는 당연히 맛있겠죠? 김치와 소면은 설렁탕에 나가야 하는 재료들인데 여기에 김치국물만 추가해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시킨 아이디어 훌륭하십니다. 진하면서도 깔끔한 국물이 일품인 설렁탕입니다. 따뜻한 정도의 온도라 뜨거운 국물을 좋아하시면 살짝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간이 살짝 되어 있고 호불호가 적을 맛입니다. 강렬한 신맛이 코끝을 자극하는 이 집의 김치는 와우! 김치 자체로는 이 집이 내 집 중 최고가 아닐 수 있는데 설렁탕 국물과의 조화와 국물을 계속 땡기게 하는 매력이 어마어마한 김치였네요. 김치를 먹으면 국물이 땡기고 국물을 먹으면 김치가 땡기고 메비우스띠 마냥 무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국물이 동나더라고요. 강렬한 신맛에 가려져서 몰랐는데 설렁탕에 김치 국물을 넣었더니 단맛이 확 올라오면서 개인적으로는 안 넣는 게 나을 듯 하더라고요. 김치가 자연적으로 익게 한 방식은 아닌 듯 하지만 이 집 설렁탕 국물엔 아무리 맛있는 김치라도 이 김치보다 잘 어울릴 수 없을 듯 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엄친한 느낌의 설렁탕이다. 두 번째 집은 그윽한 국물 맛과 강렬한 겉절이의 조화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서초동의 우작 설렁탕입니다. 이곳은 특이하게 지하 1층의 식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지만 밝고 쾌적한 느낌입니다. 메뉴는 꽤 많은데 9,000원의 설렁탕으로 주문했습니다. 이곳은 뭐 김치 색깔부터 미쳐버렸네요. 깍두기는 햇볕을 못 받았는지 연약하게 허여멀건해 보입니다. 매일매일 담그시는 겉절이 김치인 듯한데 진한 걸쭉함도 있고 매콤하면서 진득한 맛도 있고 최근 먹어본 겉절이 중에 탑입니다. 9,000원의 뜨끈한 설렁탕 한 상이 나왔습니다. 이 집은 내 집 중 국물이 가장 가벼운 느낌으로 초보자들이 접하기에 적절할 듯한 깔끔한 국물 맛입니다. 진국의 설렁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맛이 조금 약하다 생각될 수 있는데 묵직한 국물을 선호하지 않는 젊은 층 취향에 맞추신 듯 합니다. 김치가 진득한 맛이 있어서 국물 맛을 한층 업시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구운 소금이 비치되어 있는데 국물 맛을 보시고 살짝 넣으시면 맛이 확 올라옵니다. 소금은 살짝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맛있는 녀석들의 김준현 씨가 설렁탕 같은 국밥류를 드시게 되면 첫 공기는 무조건 밥을 말지 않고 맨밥에 김치 등으로 드신다는데 이곳 겉절이로는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설렁탕 국물에 적셔 먹으면 더 맛있는 한 입만이 될 듯합니다. 이곳의 국물 맛이 깊고 진한 맛은 아니고 그윽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하지만 진하지 않고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쉽게 정의하기 힘든 복잡하고 미묘한 맛인 듯합니다. 이 집의 한 줄 평, 아련하고 풋풋한 옛사랑의 추억이 생각나는 그윽한 맛이다.
세 번째 집은 꼬릿꼬릿한 향이 물씬 풍기는 전통의 설렁탕을 1972년부터 만들고 계시는 중림장 설렁탕입니다. 외관부터 오래된 맛집 포스를 제대로 풍기는 모습입니다. 실내도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돈을 거꾸로 붙이신 게 신기해서 여쭤보니 돈 떨어지지 말라는 뜻으로 붙여놓으신 거래요. 메뉴판은 이러하고 8,000원인 설렁탕을 주문했습니다. 설렁탕 맛집 베스트지만 김치 맛집 베스트이기도 한 듯해요. 자연스러운 산미의 이집김치,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릴만한 김치 맛 좋네요. 이 집은 가게 들어오면서부터 꼬릿한 향기가 강하게 나는데 소의 내장기관이나 우설 등 각종 부속 부위를 모두 넣고 끓이면 꼬릿한 향이 강하다고 하는데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설렁탕 초심자는 조금 어려울 듯하고 매니아에게는 사랑받을 것 같네요. 테이블마다 대파가 비치되어 있어서 양껏 넣으시면 됩니다. 동우 설렁탕이 다진 마늘이 비치되어 있던데 이런 강렬한 설렁탕에 적응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다진 마늘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기 향은 내 집 중 가장 푸짐하게 들어있는 듯 합니다. 고기 국물의 진한 여운과 시골에서 할머니가 정성 담아 끓여주신 진솔함이 가득 배어있는 맛입니다. 초보자들에겐 강렬한 향으로 호불호 극명하게 갈릴 맛입니다. 처음 해주신 양이 꽤 많은 김치인데 거의 다 드실 겁니다. 뭐 그냥 설명할 필요 없이 맛있으니까 말이죠. 설렁탕에 들어간 양지살이 퍽퍽한 경우가 많은데 이곳의 양지살은 국내산으로 상당히 부드러운 식감을 보여줍니다. 깍두기도 맛있어요. 국물에 쫙쫙 감기는 감칠맛입니다. 꼬릿한 향을 이겨내실 수 있다면 맛있는 설렁탕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꼬릿한 맛이라기보단 향에 가까워서 먹다 보니 좀 날아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김치 국물을 넣으면 좀 더 중화되기도 할 겁니다. 설렁탕의 옛날 전통 원형의 맛을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이 맛이 설렁탕의 원형에 가깝지 않을까 싶네요. 이 집의 한줄평, 김첨지가 아내에게 주지 못한 설렁탕의 맛이 이 맛이 아닐까? 네 번째 집은 명동 번화가의 뒷골목에 자리 잡아서 찾기가 쉽지 않은 50년 전통의 설렁탕집 미성옥입니다. 이 집은 명동 노포에서 소개했는데 설렁탕집에도 빼놓을 수 없더라고요. 빛이 잘 안 되는 골목에 비해 실내는 밝고 깔끔합니다. 단체 회식을 와도 될 정도로 실내가 엄청 넓더라고요. 메뉴는 설렁탕과 수육뿐이고 설렁탕 보통과 특을 주문했습니다. 김치와 깍두기 맛있고 훌륭했는데 앞에 나온 세 집들이 워낙 막강해서 김치 맛은 가장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조금 달달하더라고요. 좌측이 특 12,000원이고 우측이 보통 10,000원입니다. 그릇의 크기는 크게 차이가 안 나고 고기의 양의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명동 노포 추억의 맛집 베스트 영상에 비교 내용 있으니 참조하세요. 국물 맛이 상당히 진한데 맑고 담백합니다. 상당히 상반되는 두 단어의 조합이 어울리는 묘한 느낌입니다. 동해바다처럼 깊은데 제주도 바다처럼 투명하게 맑은 느낌? 여기가 국물 맛은 내 집 중 제 입맛에 가장 잘 맞네요. 고기의 양이 많지는 않은데 부드럽고 맛있더군요. 국내산 한우를 쓰셔서 그런지 가격대도 내 집 중 가장 비싸고 고기의 질도 가장 부드럽고 수준이 높았던 듯 합니다. 밥도 구슬구슬 잘 지어지고 좋은 쌀을 쓰신 듯 느껴졌고요. 가격대가 있는 만큼 재료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설렁탕집은 국물만큼이나 중요한 게 김치이고 김치의 소비량이 엄청나기에 거의 매일 담그시는 집들이 많을 텐데요. 매일 담그기에 숙성의 맛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이곳 김치는 달콤한 느낌이 강해서 프랜차이즈 설렁탕집의 김치들을 연상케 하는 맛이어서 살짝 아쉬웠네요. 전통과 역사 그리고 현대의 젊은 세대의 입맛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고급진 설렁탕의 맛 잘 먹고 갑니다. 이 집의 한줄평, 꾸미지 않아도 빛이 나는 고급스러운 보석 같은 친구 느낌이다. 제 입맛 기준으로 오늘의 네고 식당 순위를 매겨보자면 동우 설렁탕, 미성옥, 우작 설렁탕, 중림장 설렁탕 순입니다. 동우의 김치와 설렁탕 국물의 궁합은 정말 최고였네요.
서울 설렁탕 맛집 베스트 재미나게 보셨나요? 오늘 하루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기름진 송월하세요.